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가예요. 네, 오늘 제가 형님이랑 같이 출조하러 왔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멋있는 보트도 타고 맛있는 거 잡으러 왔는데 이거 뭐 잡을 거죠?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바로 영상에서 보는 걸로. 그럼 바로 렛츠기리 기리. 개인 수족관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야, 아 멋있어요. 이거 진짜 보트도 멋있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멋있네요. 자, 오늘 잡을 친구들은 이제 미끼를 배지렁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장갑을 끼고 하면은 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갯지렁이를 괜찮아요. 저는 생물이니까 이거를 한 3cm, 2cm 간격으로 잘라준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입이 좀 작대요. 해서 고리에다가 낍니다. 오! 봤어?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잡았어? 이거 장대인가? 뭐야? 우와! 빨리 올려. 엄청 커. 우와! 뭐야? 잡았다. 야! 대박. 되게 이쁘다, 우선. 이게 이름 뭐예요? 보글치요, 보글치. 백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보글치예요. 거의 한 30cm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초반? 네. 20초반? 손바닥보다 좀 크네요. 와, 맛있겠다. 내가 지렁이는 잘 껴. 내가 들어다가 떨어뜨렸어. 아, 진짜요? 근데 이 날카로 조심해야겠네요. 와, 소리도 낸다. 잘 들어보세요. 눈 안 해. 간단합니다.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바닥에다 붙여놔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내리맵니다. 오, 보리멸 아니에요 이거? 네, 보리멸입니다. 아, 이거 맛있다네, 보리멸. 튀겨 먹어야 돼. 나이스. 나한테 잡히면 제삿날. 나한테 잡히긴 할까? 오 사제 형님 나이스. 무거워지다 이거. 무거워요? 와, 이게 요즘에 그렇게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맛있다. 아닙니까? 어, 나이스. 나만 못 잡았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이거. 잠깐만. 야, 얘 운 드럽게 없는 애다. 나한테 잡히다니. 와, 오, 뭐야, 그게. 오, 잡네. 와, 얻어 걸렸어. 이거 배 위로. 배 위로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와, 뭐야?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그래도 와, 진짜 커요. 지금 대략 한 30cm 넘습니다. 한 40cm는 돼 보여요. 이게 이 정도면 어떤 사이즈? 그냥 준수한 사이즈 딱. 아까 35.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처음 잡은 40대네. 진짜 40대네. 처음 잡은 물고기가 장대라는 물고기인데. 넌 눈 더럽지 없는 아이다. 와.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가시도 그렇고 배에 지느러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 하여튼 넓죽하게 생긴 거 잡았습니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뭐야? 아, 뭐야, 등어리 걸렸어? 빨리 올려. 우와, 교통사고 났네. 왜 이렇게 잘 잡아? 아니, 전향 하셔야겠는데? 이야. 저랑 같이 일을 해야겠어. 여러분들, 두 번째 멍청이가 잡혔습니다. 아, 뭐야, 이거는. 아까 못생긴 아이인데, 이번에 저 이쁜 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뭐야. 내 아이가. 또 장대 같아. 못생긴 아이면. 사이즈가 놀래요. 사이즈가 놀랬어. 이쁜 아이다. 잡았습니다. 와. 이 친구 백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진짜 큰 아이가 나왔네요.
진짜 큽니다. 오, 큰 거죠? 엄청 커요. 엄청 큰 거예요. 나이트. 자, 여러분들 드디어 세 번째 멍청입니다. 저한테 잡힌 멍청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 아! 와! 아, 이쁜 백조기. 세 번째 멍청이. 앙. 멍청이. 멍청이 왔어요? 네 마리 멍청이. 네 마리째. 야, 왔습니다. 보리멸 같아요. 오! 보리멸 멍청이. 와, 보리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가 보리멸. 오, 되게 작은데 참 맛있게 생기긴 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략 한 대충 한 10대 마리는 넘네요. 이거는 오늘 잡으러 온 친구들을 꽤 많이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보리멸이랑 백조기라는 친구들을 잡았어요. 이 친구가 백조기예요. 와, 크죠? 어제 먹었을 때 어마무시하게 맛있었는데 또 이상하게 제가 또 촉촉한 거 잡았어요. 철갑상어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장대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거의 40급짜리 한 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좀 작은 친구들 있죠. 저기 이제 보리멸이라는 친구들인데요. 저 친구들도 굉장히 보들보들하시거든요. 야, 그냥 이렇게 바로 튀겨도 맛있죠? 그럼요. 와, 맛있겠다. 와, 오늘 잡은 걸로 우선 백조기 구웠고요. 다른 거 이제 놀러 오면 먹는 것들 부가적으로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네, 멍청인데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손으로 들고 먹을게요. 바로. 진짜 부드러.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